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미드본 울리불리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집 막둥이 블루 수술하고 왔습니다. 긴급 수술. 어떤 수술이냐면 일종의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오늘 일종의 쌍꺼풀 수술 같은 거를 하고 왔어요. 지금 마취가 좀 덜 풀렸는지 애가 해롱해롱하네요. 블루 좀 쉬고 자, 거기 앉아 있어. 예, 오늘 금요일 쉬는 날이었고 오늘 또 쉬는 날 맞춰가지고 병원 예약을 했어요. 그동안 블루가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그래가지고, 놀다가, 애들끼리 놀다가, 발톱에 누나를 찔린 건지 알고, 뭐,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약을 넣고, 뭐, 다른 병원 가가지고, 안약도 넣고, 그렇게 했는데, 한 2주 지났는데도,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스페셜리스트 안과 전문 수의사 만나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그 털이 있잖아요, 개털. 예, 우리 그 속눈썹 있잖아요. 개, 사람은 뭐 이렇게 얼굴에 털이 많지 않잖아. 근데 개들은 털이 이눈 안에 털이 눈 안으로 이게 털이 나가지고 계속 눈을 찌른대요. 눈을 계속 털이 눈 알을 자꾸 찌르니까 옛날서부터 자꾸 왼쪽에 눈물이 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주 왜 그런가 그랬는데 뭐 몰랐지 우리는. 자꾸 이제 눈이 이제 안 좋으니까 자꾸 긁은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다 보니까 눈에 이제 스크래치도 나고 눈도 붓고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든 수의사님께서 털을 제거를 해야 된다. 안에 속눈썹 안으로 들어간 거, 눈을 찌르는 털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낫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자꾸 끓다 보면은 눈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병원 가가지고 털 제거 제모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마취를 하고 애를 이제 또 가만히 안 있으니까 재워야겠죠. 수면 마취 시키고, 부분 마취 시키고, 그 안에 있는 거를, 털을, 뭐, 제거 수술을 했어요. 뭐, 칼로 째고, 돌려, 돌, 칼로 째고, 뭐, 이거 드러낸 건지, 아니면 뭐, 레이저로 찢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그 수술하고 나서 지금, 집 와가지고 조금 쉬고, 예, 약 먹이고 이제 지금 있는데 애가 정신이 없습니다. 블루야, 괜찮냐? 블루야, 괜찮아? 괜찮아, 블루? 아무튼 지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오늘 또 가가지고 돈을 또한천한 400불 깨졌습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막 환율 계산하면 예, 한 180만 원 정도? 예, 한 180만 원 돈도 깨졌어요. 그래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 예. 아, 거의 한 200만 원 돈 깨지고 오늘 와가지고. 아니 난 솔직히 말해서 뭐 그래가야 뭐 많이 나와봐야 뭐 한 4,50만 원 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1,400불 돈이 깨지더라고. 예. 그래갖고 지금 아 그러니까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개가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뭐 많이 좀 시달리네요. 그래서 원래는 그 어디 좀 돈을 좀 꿔가지고 갚으려고 빼놓은 돈인데 아 못 갚고 또 수술비 때문에 좀 약간 좀 미뤄질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조금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고 개 아빠 울리불리. 예, 우리 블루가 많이 아픕니다. 예, 눈을 못 떠요. 눈이 아파갖고. 예, 여러분들 우리 블루 빨리 눈 옛날처럼 초롱초롱한 이쁜 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붓기는 하루 이틀이면 금방 빠진대요. 예. 그리고 눈 보호하기 위해서 왼쪽 눈에 그 콘택트 렌즈를 끼워놨다네. 예.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뭐 렌즈가 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냥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일주일쯤 되면은 눈에 띄게끔 회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약 먹이면서 예 안약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블루 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블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예,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샌프란시스코 미트바와 울리불리 개아빠 울리불리 예, 오늘 막 진짜 수어 깨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개아빠 울리불리 하루 일상 브이로그였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바이바이 스베스드야요 쭝 여기까지.